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수면 내시경 쪽에 쓰는 게 수면 유도제를 쓰는 겁니다. 센 수면 유도제를.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를 보통은 우리가 저 입으로 알약으로 드시는데 그걸 이제 주사로 하니까 그래서 좀 특별하게 오는데요. 정말 그 확률은 너무너무 낮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죠? 물론 그래서 이제 여성 되신 분들 중에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0 넘으면 수면 내시경 하지 말라. 근데 저희 아버지 80 넘으시다 보셨는데 하셔서 열매도 되는데 꼭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또 그거를 그 수면제를 쓰고요. 수면제에 따라 어떤 걸 좀 이따 다뤘습니다. 엄청 우리가 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낫습니다. 불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얕은 불을 켜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면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3000룩스로 말씀드렸죠. 수면등은 한 10룩스 이런 거. 10룩스가 뭐냐면 1룩스가 촛불 하나 켠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몇 개 켠 정도. 이 정도는 방해가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수면등이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가끔 선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깜깜함에 일어날 수가 너무 깜깜하면은 선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얕은 수면등.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얕게. 예, 불을, 이게 저 형광등이 아니고요. 예, 아주 스탠드 바닥으로 네. 이런 것만 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말이에요. 술을 마시면은 막 시간이 쿵 내 길을 들릴적으로 뛰거든요. 근데 건강증상을 가지면 술 먹으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시라고 그래요. 네, 그것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그런 분들은 술을 조금씩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왜 한동안 그 저 와인은 뭐 한 두 잔은 뭐 심장병을 예방하고 뭐 커피를 몇 잔 먹으면 뭘 예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은요. 굉장히 수백만,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뭐 커피 두 잔씩 먹으면 뭐 저 전립선 예방된다고 나오니까 사람들, 남자들 커피 두 잔씩 먹어야 되니까 잠 다 못 자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저랑. 심장이 뛰어서 먹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나한테는 안 맞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내가 그걸 알콜 분해 효소가 없고 부족하신 분들은 드시면 오히려 그분은 어떤 걸 목적, 어떤 걸 좋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정상이에요. 예, 다른 걸 더 나쁘게 하실 거니까 드시면 안 돼요.